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조크화는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한번 보고는 이제 자신이 거사를 시작합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강도질이었죠. 그러면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했었을까요? 바로 이 짱준이 했었던 방법 그대로 따라 했었답니다. 왜냐면 때는 2004년이었으니 짱준이는 이미 총살당한 지 4년이나 됐었고 그의 사건은 이 만천하에 다 알려진 뒤였으니 말입니다. 짱준 편에서도 나왔었는데요. 바로 그의 떡 누님인 예민이 이 은행 안에서 기다리다가 5만 위엔 이상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 머리를 뒤로 손짓하잖아요. 그러면 그걸 보고 짱준이 뒤쫓아가서 강도질을 하는 건데요. 하지만 조크화가 이대로 하려면 문제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. 그중 첫 번째로는 짱준은 동료가 있어서 이 신호를 보낼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자신은 혼자였고 또 두 번째로 되는 모순으로는 이 짱준이 강도했을 때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달랐던 거죠. 짱준이 했을 때는 이 차량이 적을 때라서 돈을 찾아가지고는 보통 걸어서 집으로 갔잖아요. 이러니 뒤따라 가다가 죽여버리고 낚아챌 수 있었는데 조크화 때는 이미 2004년이었으니 차량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. 그만큼 큰 거액을 찾는 사람들은 다들 은행에서 나와서 곧바로 택시나 뭐 자가용을 타고 떠나는 거랍니다. 이러면 원래 짱준이 작전이 안 먹히겠죠.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요. 그러자면 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답니다. 그것은 바로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을 선택해서 작업한다는 겁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한번 이놈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. 이어서 조크화는 또 맨날 그 목표 은행 부근에서 빙빙 돌면서 이 도망칠 노선까지 쭉 다 확인하고는 오케이! 작전에 들어갑니다. 이어 때에는 2004년 4월 22일이었습니다. 이 하늘에서는 비가 그냥 쏴 하고 퍼붓는 날이었죠. 조크화는 목표 은행에서 100m밖에 안 떨어진 한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. 이곳 골목 안은 한참 동안 쭉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갈래의 작은 골목이 나오게 되니 도망치기 제일 안성맞춤이겠죠. 그 중에는 또 한 쓰레기 더미가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스타트를 하고 마지막 정비까지 하는 거랍니다. 조크화는 이곳 쓰레기 더미에 도착하고는 이 가방에서 이 초록색 비옷을 꺼내 입습니다. 그리고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또 검은색 모자에 이 비옷 모자까지 쿡 눌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은색 선글라스까지 착 쓰자 얼굴은 그냥 꽁꽁 다 싸매게 된 거였죠. 이젠 감시 카메라에 찍혀도 그 누군지 짐작조차 할 수 없겠죠. 이 권총을 이 허리 뒤춤에다 쿡 찔러 넣으면서 골목에서 나왔답니다. 만약 말짱한 날에 이러한 복장으로 다니게 되면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 소낙비가 내리는 날에는 워낙에 오가는 사람도 없고 멀리서 보게 되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죠. 이놈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거랍니다. 이때부터 조크화는 이 비오는 날에만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헤드샷만 날리는 놈이라 해서 비오는 사신으로 불리기까지 하였답니다. 조크화는 이어 이 중국은행이 창문에 척 기대어서는 이 대놓고 안으로 빤히 들여다봅니다. 네, 왜냐면 이 밖에는 소낙비가 퍼붓고 있으니 비를 피해서 은행 앞에서 안쪽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이놈은 비오는 날을 선택한 것 하나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해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조크화는 이 눈을 떡 부릅뜨고는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. 이 가방도 없이 찾아와서 돈을 찾는 사람들은 패스를 하고 이 큼직한 가방을 메고 안에다 돈을 쑤셔 넣는 사람들만 뚫러지게 바라보는 거죠. 그렇게 무려 1시간 동안 바라보자 드디어 목표가 눈에 들어왔답니다. 이번에 목표는 이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두 여자였는데요. 이 큰 가방에다가 만 위엔짜리 묶음을 그냥 마구마구 담는 거였답니다. 그냥 대충 봐도 한 7번이나 이 돈 묶음을 가방 안에 넣는 거랍니다. 그래, 오늘 니네 둘이 한번 죽어줘야 되겠다. 이어서 조크화는 문어구 옆에서 옆구리에 권총을 꽉 잡고는 이 두 여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. 그러면 이 두 여자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러한 큰 돈을 찾게 되었을까요? 이 두 여자는 중경시 모 대호텔이 출납과 회계였었는데요. 이름은 쩌정과 쩌광룽이라고 불렀답니다. 이 두 여자는 매일마다 이렇게 대량의 현금을 은행에다가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. 그 시기에
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죠. 그날도 별일 없이 이 돈을 찾아가지고 둘이서 히히닥닥 거리면서 은행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는 바로 길 옆에 척 서서는 이 둘이서 이 팔짱을 꼭 낀 채로 서로도 재잘재잘 거렸는데요. 네, 바로 그들을 이 호송하기 위한 호텔 차량을 기다리는 거죠. 하지만 이때 이 두둑한 현금 가방을 들고 있었던 쩌우정이 곁에는 웬 어두운 그림자가 척 달라붙습니다. 네, 그것은 온 얼굴을 다 꽁꽁 싸매 쩌우크화였죠. 그는 권총을 쳐 뽑더니 다짜고짜 쩌우정이 그 태양혈에 가다 대고는 땅 하고 쏩니다. 그러자 그 탄약은 이 쩌우정이 머리통을 꿰뚫어서 곁에 팔짱을 끼고 있었던 쩌우광룽한테까지 맞혔다는데요. 그야말로 일타쌍피였죠. 하지만 이 쩌우정이 태양혈을 뚫고 나온 그 탄약은 쩌우광룽이 보호를 뚫고 지났다고 하는데요. 그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자신이 팔짱을 끼고 있었던 동료가 쓰러지자 이 쩌우광룽은 대뜸 미쳤답니다. 자기 볼이 통증도 모르고 앞에 차길로 막 달아가다가 그만 또 팡 하고 차에 치였답니다. 그러자 그 도망치는 쩌우광룽을 조준하던 쩌우크화는 두 번째 총알을 쏘지 않고 총을 거뒀답니다. 이어 쩌우크화는 아주 대연자약하게 그 비에 흠뻑 젖은 현금 가방을 이 비옷 안에다 넣고는 성큼성큼 걸어서 골목길로 들어가는데요. 원래 비가 많이 내리던 큰 길이었으니 이 오고 가는 행인도 없었고 아주 그렇게 가볍게 뜰 수 있었답니다. 이어 골목길 안에 들어간 쩌우크화는 냈다 달리기 시작하는데요. 그러면 그 두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네, 처음에 이 태양혈을 맞은 쩌우정은 즉사하였고 쩌우광룽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. 그 볼의 총알이 관통되었고 이 차에 치였지만 목숨이 붙어있다며 참으로 이분은 명이 아주 긴 사람이었죠. 그러면 그 뒤에 달려온 경찰들은 어떠했을까요? 이 쩌우크화의 깔끔하고 신속한 작전에 그냥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답니다.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어서 이 범행을 본 사람도 별로 없었고 얼굴은 조금이라도 이 내놓은 데가 없어서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아무 소용 없었으니 말입니다. 총을 쏘고 가방을 찾고 사라지는데 20초도 안 걸렸으니 뭘 어떻게 찾겠나요? 시퍼런 대낮에 총질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차분하게 진행한 걸 봐서는 이놈은 엄청 숙련돼 전문 날강도라고 판단을 하였답니다. 이어 그날 오후 3시가 되자 이 경찰 측은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하는데요. 오늘 오전에 은행 앞에서 총질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강도 키가 165에서 174인 남자로서 30대로 돼 보이고 또 옷은 또 어떻게 입은 놈이었다. 만약 이놈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라. 그 제보가 도움이 되면 현상금 2만 원을 준다. 이거였답니다. 이는 한화로 243만 원 좌우가 되는데요. 뭐? 내 대가리가 겨우 2만 위엔밖에 안 한다고? 하차. 이거들이 장난하나? 야네 나를 미네 맨즈를 아예 주는구나. 아이 되겠다 야. 내 날강도 왕이 되어서 현상금을 한번 제일 많이 올려봐야 되겠다. 네, 나중에 이 쩌우크화는 현상금이 무려 500만 위엔까지 뛰었고 그때 그 했었던 맹세를 지켰답니다.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쩌우크화의 현상금을 초과한 날강도는 없답니다. 하지만 아직은 2만 위엔밖에 안 되는 비렘이에 불과했죠. 쩌우크화 이놈이 이거 아직 열심히 해야죠. 그러면 7만 위엔이 현금을 낚아챈 쩌우크화는 대체 뭘 했을까요? 보통 날강도 같았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한 건 하게 되면 당분간 그냥 향수에 푹 빠지겠죠. 하지만 쩌우크화 이놈은 달랐답니다. 네, 이놈은 곧바로 그의 거처인 산속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는 자신이 맨날 이 잠자고 먹고 싸는 공동묘지 부근에다가 구덩이를 파놓습니다. 그리고는 현금 묶음 7개를 비닐봉투에다가 잘 싸서는 이 안에다가 고이 묻어뒀답니다. 이 쩌우크화 이놈은 거의 100만 위엔이 현금을 강도질해도 솔직히 쓴 게 별로 없었거든요. 나중에 꽃뱀을 만나서 좀 쓰긴 했지만 또 원래 쪼잔한 놈이라서 그쪽에다가도 얼마 안 썼답니다. 이놈은 비록 날강도지만 이 전략 정신과 저축하는 정신은 매우 뚜렷한 놈이었죠. 돈은 쓰기를 싫어하고 거의 모든 현금을 이렇게 무덤에다가 다 파묻었는데요. 쩌우크화 이야기가 나중에 알려지자 이 누리꾼들은 그가 둥지를 틀었을 법하나 이 묘지들을 찾아가서 파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. 네, 그야말로 작은 원피스를 만든 거였죠. 하지만 아직까지 그걸 파냈는데 성공한 사람은 없고
그렇게 어딘가에 차갑게 묻혀져 있겠죠. 조커화가 저지른 사건들은 이 매체에 알려진 것 빼고도 많았는데요. 그렇게 밤에는 이 묘지에서 잠자고 낮에는 강도지대나 헤매가면서 다니다가 문득 부하 한 명을 얻게 되었답니다. 이 조커화의 부하놈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아주 미스테리한 놈인데요. 왜냐면 이놈은 조커화를 따라서 몇 번만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. 전하는 데 의하면 전에 미얀마에서 이 용병으로 있었을 때부터 조커화의 밑에서 부하로 있었답니다. 하지만 조커화가 용병 부대를 뜨고 귀국하게 되자 이놈도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온 거랍니다. 오케이! 부하도 한 명 얻었는데 요 달달한 거 던져줘야겠죠. 때는 2005년 5월 16일 오전 9시 35분이었습니다. 이날도 또 밖에는 비가 쏴 하고 내리는 날이었죠. 조커화와 그의 이름 모델 부하는 둘 다 비옷을 입고는 또 얼굴이 요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게 꽁꽁 싸맸답니다. 그리고 중경시 사핑바 구역이 중국은행에서 처음 나타난 거였죠. 이 두 명은 또 비핑계를 대고 아주 당당하게 은행 창문에 기대고는 요 안쪽을 둘러지게 쏘아봅니다.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자 드디어 오늘 목표가 나옵니다. 오늘 똥 밟은 사람은 한 쌍이 중년 남녀였다는데요. 그 둘은 만 위엔짜리 묶음들을 아주 그냥 마구마구 쳐넣는 거였답니다. 대충 봐도 열 대의 묶음은 돼 보였죠. 오케이! 조커화는 부하한테 눈짓을 보내면서 문 앞으로 척 다가갑니다. 하지만 이 두 남녀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은행에서 그냥 서로 딱 붙어서 이 껴안고 나오는 거였답니다. 부하하니 건전한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그 티를 팍팍 내면서 말입니다. 양회계, 오늘 부하하니 저 밖에 비도 축축하게 오는데 이 야외에서 자떡을 치기 딱 좋은 날인데 어떠소? 네? 그러자 이 여자는 빨리 가서 차를 운전해 오라고 보냈답니다. 자떡을 좋아하고 자빠졌네. 어이! 조커화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먼저 여자의 머리통에다 딱 붙이고 땅! 하고 한번 먹입니다. 이어 한 몇 미터밖에 안 간 아까 그 남자가 뒤돌아보자 또 땅! 하고 헤드샷을 날렸다고 하는데요. 조커화 이놈은 총만 쏘면 헤드샷이었죠. 그렇게 현금으로 가득 찬 이 여자의 명품 가방을 어깨에 쫙 메고 떠나려고 하는데요. 에? 하지만 이때 은행 앞에 웬 나그네가 그를 째려보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조커화는 보게 하면서 다짜고짜 땅! 하고 한 방을 먹였다는데요. 네, 하지만 이놈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나 막 죽이는 건 아니랍니다. 이 구경하는 놈은 필경 작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. 하여 그의 다리에다가 대고 한 방 먹였다고 합니다. 네, 나중에 이 아저씨 진술도 어이없었는데요. 경찰들이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놈들 그거 악마들입니다. 악마. 아니 그쪽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본 건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총질까지 하던데요? 이 세상에 어디 그렇게 막무가내 악마가 다 있습니까? 에? 하면서 이 아저씨는 지 쪽에서 화나 있었답니다. 네, 하지만 이 경찰들은 딱 봐도 알고 있었죠. 왜냐면 이 남자의 얼굴 인상이 문제였던 겁니다. 지금 경찰들이랑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건데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걸고 두는 것처럼 보였으니 말입니다. 이러한 면상으로 날 째려보면 내가 놈이었다도 한방 먹였겠다 야 라고 경찰들은 생각했겠죠. 요번 작전에서 조커화는 무려 17만 위엔이나 챙겼다고 하는데요. 네, 왜냐면 아까 그 두 남녀는 한 회사의 회계들이었는데 그날 마침 회사 사람들한테 나눠줄 월급을 찾은 날이었거든요. 그러자 조커화의 부하도 좋아서 그냥 펄쩍펄쩍 뛰었답니다. 야, 이게 뭐야? 이거 좋습니다.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해도 이렇게 큰 돈을 챙길 수 있다고?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왜 미얀마에서 목숨 걸고 개고생을 했죠? 그래, 큰형님을 따르기 잘했습니다. 이제부터 돈을 왕창왕창 벌어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기쇼. 근데 큰형님, 저도 용병 출신이다 보니 요 한 총질을 하는데 말입니다. 만약 우리 둘이 둘 다 권총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을 정면으로 쳐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겠는데요? 네, 사실 이 방면에 대해서 조커화도 고민을 했었답니다. 하여 조커화는 권총 한 자루를 또 얻으려고 또 다시 운남성으로 찾아갑니다. 그러면 요번에 권총 찾아 3만리 대장정은 이 조커화의 뜻대로 잘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